올해 첫 한반도 상륙 태풍인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5일 밤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6일 오전까지 많은 비와 함께 강풍이 예상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5일 오후 4시 기준 서귀포시 남남서쪽 부근 해상에서 시속 20km가 넘는 속도로 북상 중입니다. 6일 오전 1시쯤에는 제주도 부근을 지나 같은 날 오전 7시 무렵 경상남도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첫 한반도 상륙 태풍인 힌남노의 강도는 현재 매우 강 수준으로 상륙 시점 강 수준으로 약해지겠으나 100에서 300mm의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내 상륙 태풍 중 두 번째로 강했던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지역은 5일 밤부터 6일 오전 사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시간당 50mm의 강하고 많은 비와 함께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에서 30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판이 날아가거나 나무가 부러질 수 있는 위력이어서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 힌남노가 내륙을 거쳐 완전히 빠져나가는 6일 오후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청주를 포함한 충북 남부 지역에 5일 오후 6시를 기해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충북도는 24시간 피해 상황을 살피는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청주공항에서는 5일 청주와 제주로 가는 항공편 34편이 결항됐고 이번 주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떠나려 했던 학교 대부분이 계획을 연기했거나 취소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강한 비와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민들의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태풍은 폭우와 다르게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창문을 닫고 대비를 하시고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해 주셔서 인명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급 위력을 지닌 태풍 힌남노의 북상에 여느 때보다 긴장감이 커진 가운데 그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